안녕하세요, 아일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주포 고양이와 강아지 확장팩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만들기, 강력한 반려동물 만들기 도구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완벽한 고양이, 개, 강아지, 새끼 고양이를 창조하세요. 다양한 품종 중에서 선택하여 뚜렷한 성격을 부여하고 이목구비를 직접 손질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유대감 형성. 귀여운 반려동물 친구들이 신들의 삶에 즐거움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들은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일 상호작용을 통해 신들과 관계를 키워나갑니다. 수의사가 되어 동물병원 운영. 동물병원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여 마을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수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아가세요. 서비스 제공 종류에서 청구 비용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병원을 운영하세요. 새로운 마을 브린틀런 베이. 해변 마을 브린틀런 베이와 만나보세요. 심들과 반려동물이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마을입니다. 선창 부근에서 물건을 던지고 물어오기 놀이를 하거나 등대까지 산책하고 공원에서 장애물 코스에 도전하세요. 아이템 살짝 훑어보고 갈게요. 이거는 꼬리 종류인가 봐요. 이 앞에 건 뭐지? 여튼 개목걸이 있고 고양이 목걸이, 수염 색깔 변경하는 게 있고, 마찬가지로 꼬리 모양 다양하게 있고, 이제 헤어. 의상에 막 고양이가 많네. 강아지 집이 그려진 것도 있고. 오,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리고 강아지 옷, 고양이 옷. 뭐야, 고양이 귀도 있어? 심 머리띠 같은 거. 고양이 귀가 있네요. 으아, 식빵이다. 어서 여러분들 식빵 구우러 갑시다. 여시민의 가족으로 불러왔어요. 심 추가하기. 여기 있다. 반려동물 추가하기. 반려동물 추가하기, 개 추가하기. 고양이 추가하기, 혼합종 만들기.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뚝! 안녕. 믹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군요. 오, 7 모드. 와, 그 영상에서 본 그거네요. 오! 이거 너무 신기한데? 에? 아,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직접 칠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아, 이렇게 하얗게다. 무늬를 지우고 만들 수 있겠네요. 우와, 얘 오드아이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이런 정감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무늬를 직접 만드는 거겠죠? 아, 이게 좌우 대칭이네요, 여러분들. 이쪽에 그리면은 여기 똑같이 있어. 여기 그렸을 때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것처럼. 미러 페인팅을 끌 수도 있네요. 이쪽 따로, 뭐 이쪽 따로 이렇게 따로 할수 있고. 이런 거 좌우 대칭이 나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켜놓고 하시면 될것 같고, 따로 하실 분들은 요 끄시면 될것 같네요. 색 채우기. 색을 지정하고 채우기를 누르면은 원하는 색깔로 채울 수가 있다. 지우개, 복사 도구, 이렇게 색을 뽑아오는 거겠죠? 이런 데서 뭐이 색깔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 거고. 와, 브러쉬 종류도 정말 다양하네요. 제가 색을 좀 진한 걸로 가져와서. 이건 뭐죠? 약간 페인트 같은 건가? 1번. 아니면은 하나하나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뭐 어떻게 다른 건지 눈에 좀잘 들어오겠네요. 앉으면 잘안 보이는데. 그래. 약간 우리가 그 화장품 발색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봅시다. 천천히 봅시다. 굉장히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너무 미묘해서 그 차이를 느끼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런 거는 잘 눈에 띄지도 않아. 제가 색깔 자체를 너무 밝은 걸 해서 그런 걸까요? 이거 뭐야? 이거 뭔가 고양이, 그냥 고양이 그 자체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패턴이 엄청 많아요. 거의 무슨 뭐 포토샵인데요, 이거? 오. 이렇게 이 모양 자체로 쭉 끌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투둑투둑 도장 찍듯이 이렇게 찍히는 것도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약간 레오파드 무늬네요, 그쵸? 고양이로 치면은 그 벵갈? 벵갈 고양이? 오, 얘는 엄청 특이한데? 이렇게 쭉 끄니까, 오. 얘는 되게 뭔가 부드럽게 칠해진다. 깃털 같은 모양이야. 정말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어서 개성 넘치는 그런 멍냥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난 아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오! 얼룩말이야! 얼룩말 무늬. 좋아요. 다 봐갑니다. 다 봤습니다. 이게 브러쉬고 스탬프. 뭐야, 따로 있어? 오. 약간 달마시안 그런 종류의 멍멍이를 만들 때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그냥 이제 점박이 멍멍이? 엄청 다양합니다. 오. 이거는 그거 같아요. 기린. 약간 기린 같지 않습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귀엽네요. 꼭 뭔가 염색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브러쉬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불투명도인 것 같습니다. 위로 내려가면은 좀잘안 보이고 위로 바짝 올려야 선명하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정말 선명하게 찍어낼 수가 있고요. 아, 이거 고양이한테 잘 어울리겠다. 이런 이마에다가 하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생선, 물고기 스탬프도 있고. 꽃무늬도 있어요. 이건 뭐지? 이것도 꽃이네. 풀 같은 것도 있고, 낙엽에 은행잎. 정말 너무 종류가 많네요. 꽃게도 있고, 달, 입술 모양, 발바닥, 행성, 해파리?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누워버리네. 스티커가 이렇게 뭐지? 여튼. 우와, 이것도 있어. 플럿밤. 이 토끼 모양, 이거 선인장이다. 똥이다. 앵무새다. 그다음에 하투. 별. 귀에도 해줄 수 있네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그냥, 색을 싹다 없애고 싶다 하면 그냥 아무 색 눌러갖고 채우기 하면은 싹다 사라지네요. 자, 마지막은 스텐실입니다. 지금 여기 약간 하얗게 밝게 표시된 부분이 칠해진다라는 거고 원하는 패턴을 고릅니다. 미리 보기로 대충 보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원하는 색깔을 골라서 색 채우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미 한 가지 스텐실 선택을 해도 그 위에 자꾸자꾸 덧대는 식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누르면은. 원래대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색 채우기 한 다음에.
나 만약에 이 스텐실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요걸 누르고 입히고 싶은 색깔, 검정색 한번 해볼까요? 검정색 해서 이거 선택하고 채우기. 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으면은 여기 브러쉬 쪽으로 오셔서 색 채우기. 7모드. 이게 7모드였고요. 아, 전부 지우기가 있네요. 아예 원상복구 시키는 거. 아,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발라당. 아, 확인할 수가 있다. 아, 귀여워. 강아지는 이름이 다르네요. 사람 이름 달라. 왓슨 피넛. 지금 7모드가 열려있는 동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해서, 이 까만 거.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한번 입히면 이렇고, 또 누르면 더 진해지고, 이런 식이네요. 나가보자. 네, 제가 방금 본게이 제일 끝에 있는 7모드였네요. 7모드. 품종. 품종 필터. 색상. 개 크기. 품종 그룹. 우와, 이렇게 다양해. 털 무늬. 아, 제가 색을 칠했잖아요. 아까 거기 들어가서 패턴이랑 정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종만 바뀌네요. 이거를 이렇게, 아, 뭐야, 뭐, 아, 똥 싸네? 아, 그렇네요. 7모드에서 뭔가를 이렇게 건들잖아요? 건들면, 여기, 품종에서 어떤 걸 바꿔도, 자기가 선택한 패턴, 자기가 그린 거, 그런 거 그대로 가지고, 종만 바꿀 수 있네요. 이거 원치 않으시면은 전부 지우기로 해서. 하나하나 봅시다. 아프간 하운드. 우와. 안녕. 되게 뭔가 얼굴만 보면 살짝 그 원숭이 같은데? 에어데일 테리어. 아키타. 뭐야? 일본 뭐 무슨 그런 종인가? 알래스칸 멜라뮤트? 오, 귀엽다. 귀엽다. 여기 보면은, 아, 여기서도 이렇게 색상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네요. 우와! 아, 발바닥 너무 귀엽다. 발바닥 보여주세요. 발바닥이요. 아메리칸 에스키모. 오스트레일리언 캐틀 점점. 얘는 아까부터 왜 똥을 싸지? 그다음에 세퍼트. 와, 눈 색깔 되게 예쁘다. 바센지. 소형견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나 봐요. 여기 큰 테두리가 대형견 표시인 것 같고요. 꼬리가 아주 둥그렇게 말려 있네요. 비글이다.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아. 얘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들링턴 테리어. 오. 버니즈 마운틴도. 비숑 프리제. 블랙 앤드 탄쿤 하운드. 블랙 러시안 테리어. 블러드 하운드. 와, 종, 잠깐만요. 너무 많은데요? 블루티 쿤 하운드. 보커. 보더 콜리. 그, 파트라슈에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닌가? 보르조이. 보스턴 테리어. 빡서? 얼굴이 뭔가 익숙해. 브리타니? 불테리어. 귀엽다. 불도. 꼬리가 되게 귀엽네. 웰시코기다. 웰시코기는 엉덩이지. 체사피크 베이 레트리버. 레트리버. 치와와. 차오차오다. 오. 우와, 팬더야. 되게 험상궂은 것 같아.
트랙 믹스. 모션 참 다양하네요. 코카푸. 코카스파니엘이랑 푸들 그건가? 그래서 코카푼가? 여기 있다. 코카스파니엘. 콜리. 아, 고민되네요. 저는 뭔가 대형견이랑 냥이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 닥스훈트. 달마시안. 달마시안 너무 키우고 싶었어요. 딩고. 또 털 많은 애랑 또 고민되네. 넌 이름이 뭐니? 도베르만. 오. 잉글리시 코커 스페니얼. 폭스하운드. 잉글리시 세터. 잉글리시 스프링어스. 점점점. 토이 스페니얼. 엥? 잠깐만. 갑자기 웬 여우? 필드 스페니얼. 여우. 여우래. 우와. 그럼 늑대도 있습니까? 폭사운드. 프렌치 울도. 점원 포인터. 와, 점원 세퍼트. 와, 세퍼트가 좀 멋있는데? 너 뭐야? 너 귀엽네? 스피츠. 자이언트 슈나우저. 와. 우와, 신기하다. 슈나우저 하면 그 왜 작은 그 할배기 있잖아요. 근데, 우와, 엄청 커. 신기하다. 골든 리트리버. 뭔가 조금 더 통통하지 않나요? 골든 리트리버가? 얘는 좀 마른 것 같네. 물론 이것도 세부 조정으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요. 골든 두들. 그레이트 데인. 그레이트 피레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레이하운드. 얘도 뭔가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아, 귀엽네. 허베너스. 귀엽다. 너 좀 귀여운걸. 발이 좀 마음에 든다. 이비전 하운드. 아이슬랜드 십도. 아이리시 레드 앤 화이트. 아이리시 세터. 아이리시 테리어. 뭐 엄청 많아. 울프 하운드. 우리 하나하나 다 봅시다. 왜 겁을 먹었니? 이탈리언 그레이하운드. 잭 러셀 테리어. 키스온트. 우와. 눈이 엄청 크다, 얘. 테리 블루 테리어. 여기 좀 봐주세요. 네. 킹 찰스 스페니얼. 레브라 두들. 레브라도 레트리버. 라사 압소. 약간 시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시츄? 아, 말티즈다 여러분들. 제가 저의 그 두 번째 멍멍이, 저 첫 번째 멍멍이가 시츄였고 두 번째가 말티즈였어요. 안녕. 마스티프. 미니어처 핀셔. 미니어처 푸들. 미니어처 슈나우저. 우와, 뉴 펀들랜드. 엄청 크다. 노크 엘크 셰퍼트. 근데 저는 진짜 보면 볼수록 대형견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노르웨이언 부훈트. 이거 영리함, 이 특성 같은 게 다 달랐네. 시끄러워. 아, 이거 일단 첫 번째 기본 특성. 아, 뺄 수 있네요. 아, 뺄 수는 있구나. 근데 원래 이제 저게 저 멍멍이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일까요? 물론 이제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동물들 성격은 다 동물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긴 하네요. 털이 많음. 이런 거는 뭐 성격은 아니고 말 그대로 특징이니까. 호기심 많은 우터하운드. 진짜 강아지가 이렇게 갸웃 하는 게 뭐지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파피용. 파슨 러셀 테리어. 이런 데 뭐 똥을 잘 싼 뭐 이런 건가? 아니, 말썽꾸러기. 얘는 방구석 게으름뱅이. 하, 이런 게으름뱅이도 좋을 것 같아. 패키니즈. 펜브록 웰시코기. 뭐지? 얘도 시끄럽다네.
넌 뭐야, 겁쟁이야? 잘 놀라움. 아, 너무 귀엽다, 근데. 파라오 하운드. 파라오 하운드. 핏불. 겁이 많은 강아지 귀여운 것 같아. 포인터. 잘 찾나 보다. 아, 모험을 좋아함.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가야겠다. 폴리시 롤랜드 10도. 고집이 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 포메라니언. 얘도 시끄러움. 같은 포맨데, 이거는 곰돌이 컷을 한 거랑 그냥 기른 거. 그 차이인가 봐요. 푸들. 뭐야, 영리함? 맞아, 푸들들이 똑똑하댔어. 같은 푸들인데, 털을 이제 덜 자른 푸들. 얘는 뭐야? 얘도 푸들. 좀더 멋을 낸 푸들. 포르투갈 워터독, 모험을 좋아함. 퍼그. 방구석. 게으름뱅이. 퍼그와 퍼글이 따로 있네? 뭐지? 조금 더 얘가 마른 것 같다? 근데 먹보야. 퍼그, 퍼글. 얼굴도 좀더 작아. 레드본 쿤하운드. 시끄러움. 얘도 먹보? 로디지안 리즈백. 로트와일러. 이건 뭐야? 충성스럽대. 세인트 버나드. 얘도 잠이 많네요. 사모예드. 털 많음. 스키퍼키. 말썽꾸러기. 다막 물어뜯고 막 난장판 만들어 놓겠네. 놀기 좋아. 슈 누들. 뉴 슈들이라고 읽을 뻔했네. 스코티시 테리어? 이건 뭐임? 독립적임? 잠깐만요. 저 어디 보고 있는 거죠? 아, 여기 있네요. 아직도 많아. 샤페이. 와, 대박. 시바견도 있다. 독립적임. 셰틀랜드 10독. 털 많음. 자꾸 헷갈려요. 어디죠? 여기입니다. 시바이누. 시바견. 시츄. 시츄다. 얘, 이거 뭐였죠? 충성스러움. 시베리안 허스키. 활동적인. 실키테리어. 말썽꾸러기. 스무드 폭스테리어. 뭐죠? 사냥꾼. 우와. 얘도 활동적인.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스탠다드 슈나우저. 이거 뭐야? 호기심 많음. 티베탄 마스티프. 토이폭스테리어. 비즐라. 바이 마라너. 웰시 스프링어 스페니얼.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겠죠? 휘튼 테리어. 휘펫. 와이어 폭스 테리어. 요크셔 테리어다. 우와. 이렇게 다 봤습니다. 이거 뭔지 한번 볼까요? 무작위 혼합. 말 그대로 뭐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와 스코티시 테리어 이런 식으로 믹스가 가능하다. 뭐야, 들어간 거 맞아?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 되게 여우같이 생긴 거 같지 않습니까? 슈 누들이랑 셰틀랜드 10도. 이렇게. 그러면은 이첫 번째가 그 덩치 크기가 되는 걸까? 그걸 한번 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는 멍멍이가 이 크기를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자, 여기 첫 번째 칸에 얘, 두 번째 칸에 여우. 이렇게 하면 작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하니까 커졌는데? 한번더 누르니까 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얘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아니야, 원래 다르게 생겼어. 제가 지금 원하는 대로 혼합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뭔가 이거 믹스인 것 같지? 자, 지금 믹스야. 품종을 선택하세요. 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 원래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원래 나왔다. 원래 골든 리트리버. 그리고 여기 눌러서 독일 스피츠. 이된 건가요? 뭔가 블러드 하운드. 이 하고 여기 요 칸을 꼭 눌러야 돼요. 누르고 카디언 웰시코기. 된 건가? 좀 어렵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단 아프간 하운드로 해서 몸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신 만들 때처럼 이거는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부 조정 어떻게 파트가 나눠지는지 볼까요? 눈, 눈 크기. 우와, 눈 종류 엄청 다양하네요. 귀. 이거 뭐야? 하나만 이렇게 돼 있네. 코. 입도 따로 있니? 아, 입이랑 코랑 하나인가? 아, 여기 딱 나오네. 두상. 아니, 두상으로 완전 다른 강아지가 되는 것 같네. 이거 뭔가 라마? 아, 아니구나. 이 주둥이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두상 있고 귀 받고, 코 받고, 눈, 그 다음에 칠모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꼬리 보겠습니다. 털 색깔 패턴. 이게 원래 색상, 털 무늬, 이중색, 안장, 품종 찾기. 얘가 뭐야? 아프간? 아프간 하운드? 품종을 찾아서 그 품종에 맞는 약간 대표적인 그런 색상으로 바꾸시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품종 찾기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 다른 강아지의 패턴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여우 패턴이다. 그다음 이게 부분 부분별로 다 색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여기 칠모드가 조금 어렵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갖고 이 파트별로 원하는 걸 고르는 게 조금 더그 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쵸? 그다음 이거는 털 종류인가 봅니다. 귀엽다. 반려동물 옷. 우와! 곰고구마 사세요. 곰밤 사세요. 유니콘 풀 같은 거 있고, 목걸이. 와, 이거 귀여운데? 옷이다. 앉아보겠니? 이거 심도, 이거 옷 똑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져온 느낌. 귀여워. 이거 산책 갈때 하는 건가 보다. 아닌가? 이거 귀엽네요. 스카프? 스카프라고 해야 되나? 오! 전체 수트야. 슈트? 대형견, 소형견 할거 없이 다 그냥 옷을 다 같이 입을 수 있나 본데? 산책용, 뭐 이런 거 고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본 거죠? 모자며, 목줄, 하네스. 이거 안 해봤네? 아! 이게 그 트레일러에서 봤던 상어
모양이다. 상어. 상이 더 맞고 의상. 아이고. 옷은 빼자. 이거 빼자. 어, 잠깐만. 아까 이거 목은 마음에 들었어. 이거. 아, 이게 땡땡이도 있고 그냥도 있구나. 귀엽다. 그러면 다 본 거 같죠? 응? 잠깐만. 아, 산책용. 아, 평상복 여러 개 할 수 있고 산책용 여러 개 할 수가 있네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 산책을 갈 때는 이런 하네스를 입고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게 없긴 한데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산책용 모자는 없네요. 이렇게 이제 특성 보겠습니다. 고집 쌤, 지시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야단쳐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애원하면 나쁜 행동을 중단할 수도 있는 고집 쌤. 공격적임. 낯선 상대를 만날 때 적대적이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놀기 좋아함. 장난감을 좋아하고 흥분한 상태가 아니어도 항상 놀고 싶어합니다. 독립적임. 지속적인 애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며 심지어 혼자 산책할 수 있다. 말썽꾸러기. 이 개는 항상 못됐습니다. 나쁜 행동을 자주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먹보. 훨씬 자주 먹고 아주 지저분하게 먹습니다. 모험을 좋아함. 홀로 모험을 즐기러 집을 떠나요. 주인과 함께 모험에 나서는 것도 좋아합니다. 방구석 게으름뱅이. 에너지 소비율이 낮으며 주변에 뛰어다니기보다는 주인과 빈둥거리는 걸 좋아해요. 사냥꾼.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세상에 내보내면 뭔가를 찾아 사냥을 하거나 땅을 팔 겁니다. 귀엽다. 상냥함. 다른 심들에게 우호적이고 주변의 다른 심들에게 즐겁게 인사합니다. 시끄러움. 길게 울음소리를 내고 지시를 받으면 노래까지 할 수 있다. 좋은데. 영리함. 훈련시키기 쉽고 묘기도 빨리 배워요. 심들의 말을 알아들을지도 모른다. 이건 뭐죠? 잘 놀람. 툭하면 잘 놀라고 숨는 걸 좋아해요. 싸울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자리를 피한다. 충성스러움. 주인의 곁에 있고 싶어 하고 어루만져 주는 손길을 좋아합니다. 주인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요. 털이 많음. 사방에 털을 뿌리고 다닙니다. 빗질하여 빠진 털을 제거해주세요. 호기심 많음. 태생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서 집 주변에 잘 돌아다니며 다양한 물건을 조사하는 걸 즐깁니다. 아, 얘 근데 신발 신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다. 이 개는 활력이 넘칩니다. 이들은 달리기를 아주 좋아하고 잦은 산책을 즐깁니다. 활동적인. 얘는 처음에 기본으로 있던 게 독립적임이 하나 들어가 있었죠? 독립적임 하나 하고 뭐가 좋을까? 저는 이 시끄러운 게 노래를 나중에 부를 수도 있으니까 시끄럽지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전 이거 잘 놀람.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한번 볼게요. 냥. 안녕하세요. 자, 칠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패턴이 뭐 브러쉬, 스탬프, 스텐실 다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품종 봅시다. 아비시니아. 한때 제가 고양이 많이 알아볼 때 저 종이 너무 좋아서 뭐야. 얘는 호기심 많음이고 아메리칸 밥테일. 놀기 좋아함. 놀기 좋아하면 좋지. 아메리칸 롱헤어. 복슬복슬함.
킥킥거린다. 헤어볼. 헤어볼을 뱉어냈어. 아메리칸 숏헤어. 오, 너 먹보구나. 어. 와, 세상에. 너무 귀여워요. 아메리칸 와이어 헤어. 얘도 먹보. 발리네즈. 너 노래하니? 수다스러움. 벵골. 버릇 없음. 버릇 없대. 되게 막, 그 뭐지? 강아지로 치면 비글처럼 이거 활동성이 엄청 뛰어나다고 해야 되나?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알고 있어요. 범안. 먹보. 블랙캣. 자유로운 영혼. 봄베이캣. 다정해. 브리티시 롱헤어. 얘도 복슬복슬함. 헤어볼 내뱉고 있고. 브리티시 숏헤어. 다정함. 버미즈. 이게 상냥함? 칼리코. 왜 뭔데 이거 버릇없다고? 버릇없는 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 코니시 렉스. 얘가 털이 되게 이렇게 굽실굽실한 애 아닌가? 짧으면서 굽실굽실. 활바람. 데본 렉스. 아, 이건가? 뭔가 제가 굽실굽실하다고 생각한 거 이건 것 같아요. 얘나 좀 비슷한가 본데? 같은 렉스라 그런가? 이집션 마우. 얘 겁쟁이다. 겁이 많음. 오, 되게 예쁘다 근데. 점원 렉스. 이게 활바람. 하바나 브라운. 히말리안. 히말라얀. 코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재패니즈 밥테일. 영리함. 자바니즈. 수다쟁이. 코렛 겁쟁이. 쿠릴리언 밥테일. 뭐야, 너 사나운 거야? 어? 추적자? 라팜. 호기심 많음. 라이코이. 얘도 추적자야. 사냥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메인쿤. 뭐 이거 비슷한 거. 덩치 엄청 큰 그 고양이 아닌가? 여튼 게으름. 맹크스. 헉, 이거 좀 호랑이 같아. 와, 노르웨이 숲. 여러분들 저 노르웨이 숲 엄청 좋아하는데 약간 좀 잘 구현이 안 된 것 같은데. 뭐? 얘가 냉담해? 오시켓. 오리엔탈 롱헤어. 어? 어? 얘 뭔가 되게 특이하다. 약간 허! 여우 같다. 여우. 여우 같아. 오리엔탈 숏헤어. 페르시안. 너구리. 렉돌. 렉돌. 오. 아, 러시안 블루. 와. 와. 서베너? 서베너? 스코티시 폴트? 샴! 와, 샴이 엄청 되게 쭉쭉 이렇게 말랐네, 되게. 시베리안? 싱가퓨라? 어, 얘도 되게 귀엽다. 소말리. 뭐야? 이거 모임? 장난꾸러기. 스핑크스. 오, 털이 없는 고양이로 유명하죠. 태비. 통키니즈. 터키시 앙고라. 여러분들 지금 너무 행복해요. 턱시도. 턱시도 냥이. 야, 근데 진짜 턱시도 냥이에서 여기 칠모드 들어가서 여러분들 턱시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잠깐만요. 완전 검정색 맞아? 약간 좀 빨갛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야, 그쵸? 약간 붉은빛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가?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탓! 탓! 아하!
아, 여기는 이 중간으로 해야 되네요. 보십시오. 완벽한 턱시도 냥이입니다. 품종 다 봤고요. 몸 볼게요. 체형이죠, 체형. 꼬리. 두 가지 종류. 안녕. 잠깐만. 이거 먼저 보자. 털 색깔 패턴. 아까랑 똑같아요. 이거 뭐 다른 고양이 거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얘가 턱시도 냥이니까, 원래 턱시도 냥이에 있는 종류. 어? 이거 수염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털도 이런 다른 종의 대표적인 이런 털을 갖고 올 수가 있다. 어, 이거 그건가 보다. 아비, 아니, 뭐더라? 이거 생각이 안 나요. 아비시니아 아닌데? 여튼 털 없는 유명한 고양이. 스핑크스! 귀여워. 귀여워! 아, 세상에. 세상이 너무 완벽하잖아. 턱시도냥이 너무 귀여워. 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 이 게임이니까 이런 것도 막 가능한 거겠지? 실제로 막 엄청 막 갑갑해하고 막 벗어내려고 하지 않나요? 참고로 저는 고양이 하나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아, 이거 식빵 때문에 잘안 보인다. 이렇게 방울도 있고요. 리본도 있네요. 아, 리본 밑에 또 방울이 있는 거구나. 옷도 있습니다. 그 털이 없는 고양이 스핑크스는 옷을 입혀줘야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털이 없다 보니까 다른 나옹이들에 비해 추울 거야. 어, 이거 멋있는데? 우와, 뭐야, 맛있겠다. 귀엽네요. 어? 이거 뭐야? 약간 무슨 일본 어디 뭐 나오는 그런 갑옷처럼 생겼네요. 어? 이 후드 되게 귀엽네. 야, 앉아봐봐. 앉아. 어딘가 모르게 웃긴데 귀엽다. 우와. 우와, 공룡. 초밥이다! 아, 귀여워! 연어 초밥! 하지만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일단 세부 조정 보겠습니다. 두상. 귀. 어, 얘는 한쪽만 접히고 이런 건 없네? 귀는 조금 큰게 뭔가 좋다. 코. 수염. 여러분들, 수염을, 이 색상을 고를 수가 있대요. 눈. 뭔가 이 녀석, 아, 이런 것도 할수 있겠네. 볼터치 같은 거.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칠 모드가 그러니까 꼭, 막, 내가 얘털 막, 패턴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이런 걸로 꾸며줄 수가 있네요. 약간 이렇게 불투명한 거, 더 불투명. 더 뭔가, 은은하게. 냥.
그렇습니다. 다본것 같네요. 이제 특성 보겠습니다. 겁이 많음. 세상의 모든 것을 무서워해요. 거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거의 모든 것을 무서워합니다. 숨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게으름. 낮잠 자는 걸 좋아해요. 너무 피곤해서 여기저기 점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냉담함. 딱히 주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들은 공짜 음식 때문에 여기 있는 것뿐입니다. 너무하잖아. 장난감 좋아하고 흥분한 상태가 아니어도 항상 놀고 싶어 합니다. 다정함. 주인을 사랑해요. 가능한 언제까지나 주인 곁에 있으려고 합니다. 먹보. 그냥 많이 먹어요. 지저분하게 많이 먹고. 버릇없음. 버릇이 없어요. 야단을 쳐도 행동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복슬복슬함. 일반 고양이보다 더 복슬복슬해요. 헤어볼을 더 자주 토할 것입니다. 상냥함. 다른 심들에게 우호적이고 주변의 다른 심들에게 즐겁게 인사합니다. 수다스러움. 야옹거리는 거 좋아하고 신청을 받으면 노래를 부를 수도 있다. 영리함.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심들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기 영역, 자기 방어적임. 영역 방어적임. 이 고양이는 자기 영역에 대해 아주 방어적입니다. 이들은 낯선 상대를 만나면 공격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유로운 영혼. 세상 속을 배회하는 것을 즐겨요. 마치 야생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가 고프면 집에 돌아온대요. 장난꾸러기. 다 부셔버릴 겁니다. 항상 못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자주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라고?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막 어지러워, 물어뜯어, 뜯어! 이러면서 이렇게 할수 있다고? 추적자.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내보내세요. 그러면 뭔가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집안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물건을 조사하곤 합니다. 활발함. 다른 고양이들보다 활발해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렇네요. 원래 이 냉담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냉담하면서 다정할 순 없네. 아니, 턱시도 냥이가 그렇다고? 물론 이제 꼭 그런 거 아니죠. 다 얼마든지 그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 몸을 눌러야 되나? 아, 몸을 누르니까 나오네. 아, 원래 진짜네. 냉담함 붙어 있네. 아, 너 원래 이렇게 생겼어? 아, 여기서 이 수염? 수염 이거였나? 아, 요거다. 냉담한데 상냥해. 잠깐만요. 여기 멍멍이 상냥함 안 들어가 있죠? 기왕이면 좀 다른 걸 들어가. 버릇도 없어라. 그래. 자, 성별 보겠습니다. 수컷, 암컷, 그리고 강아지. 뭐야, 이렇게 작아? 강아지, 성견, 그리고 노견입니다. 네, 목소리도 있어요. 청량. 꽥꽥. 이건 뭐죠? 거친 소리. 오. 저음. 무서운 소리다, 약간. 여우. 성견일 때랑 그러면 이거 소리가 다른가? 강아지. 히히, 상냥함. 작은 부스러기 시절을 보고 계십니다. 나옹이 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아기 고양이. 세상에. 너구리 소리.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
성묘? 목소리 종류만 봐도 좀더 멍멍이에게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노묘. 어휴. 약간 히끗히끗해요. 주인, 동거 이렇게 나눠지네요.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유전 적용하기? 물음표? 품종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엽다. 성묘. 뭐 헤어나? 의상? 봅시다. 맞는지 확인하고. 우와. 이거 뭔가 트레일러에서 본그 사람은 이런 머리였나? 이거 약간 짧은 머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이렇게 따은 머리 하나 있네요. 이거 이번에 패치됐나요? 이걸 속눈썹 색깔까지 같이 변하는데? 뭐야, 이 머리만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 속눈썹 색깔까지 같이 변하네? 여튼 첫 번째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이 머리 좀 귀엽네. 아니, 이거는 미용실에서 롤 말고 갓 풀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빗질 한번 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 귀여워.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 파란 리본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니, 세상에. 아니, 여러분들, 이 머리 너무 예쁜데요? 아, 이거 아니네. 나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머리는 뭐지? 이 비슷한 건가? 아, 리본 패턴만 다른 이거는 그 땡땡이. 땡땡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죠? 이거는 또 꽃무늬? 짧은 머리. 와, 이거 뭐야? 이거 말고 이거 뭐야? 여튼 이거 먼저 봅시다. 좀 되게 멋있는데? 이거 괜찮다. 투톤이에요, 투톤. 되게 뭔가 오데오 가르마인데, 오 색깔이 색이 진짜 예쁘네요. 이거는 다른 의미로 투톤. 좌우 대칭으로 투톤이야.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다른 사람 같은데? 오. 그리고 또 곱실곱실한 머리 하나 더 있네요. 아, 이거 뭐야. 여튼. 이 머리 귀엽다. 그 햇님이가 하면 이거 이쁘겠다. 고양이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머리입니다. 전 저게 약간 모자? 머리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머리에 붙어 있는 거네요. 이 머리 뭔가 비슷한 거 있지 않나?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이번에 헤어 괜찮은 거 많다.
이것도 예쁘고 이 투톤도 괜찮았고 이 머리 올린 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이것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으로 예쁘네요. 모자가 있을까? 없네요. 액세서리 있을까? 있네요. 고양이 목걸이. 강아지 목걸이. 그다음에 포탈 스타일로 먼저 봅시다. 프란넬 프레쉬. 상당히 정신이 없네. 사랑스러운 럭스 웨어. 의상에서 살짝 갸우뚱. 여튼 여우처럼 강렬한 매력. 세련된 푸들. 옷이 좀그 따뜻해 보이긴 하다. 세련된 팻말. 까지 있네요. 이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봅시다. 아니면 이거 일단 정장은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평상복만 있네요. 상의부터 봅시다. 이거 뭐야? 후드 너무 귀엽네요. 잠옷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옷이 하나 있고. 이게 약간 그 정장 상의. 어디 잠깐 그 슈퍼 갈때 입으면 좋을 듯한 편안한 겉옷. 이건 약간 따뜻해 보인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 아닌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가디건. 옷이 조금. 이거는 여기 그려진 고양이 강아지가 너무 귀엽네. 여기는 그 뭐야. 차분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되게 정신 사나운. 이거 일할 때 입는 옷 같다. 동물병원. 그렇네요. 저는 그러면은 일단 전신도 있을 수 있지. 하의부터 봅시다. 하의를 잘 보려면은 상의가 좀 짧아야 돼. 바지 무난하다. 치마도 이거 괜찮네요. 심지어서 치마가 다 너무 뭐지? 이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해야 되나? 얘는 딱 이렇게 올려 입었어. 이 치마 좀 예쁘다. 이것도 똑같은데 패턴만 다른 치마. 그다음에 잠옷바지. 전신 봅시다. 이거 뭐죠? 오, 이렇게 입히니까 되게 무슨 그 옛날 무슨 그 중세시대에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머리랑 해가지고. 아니, 옷이. 조합이 조금 난해해 보이지만, 이거는 뭐, 괜찮네요, 요거는. 이것도 뭐, 이옷 되게 특이하다. 우와. 우와, 여러분들, 이 옷, 뭔가, 이것도 약간 옛날 느낌 나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스타일링 하면은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간 것도 괜찮고, 이것도 그렇고, 약간, 여튼. 우와,
입을 만한 그 멜빵 의상이 나왔네요. 오버롤. 괜찮네요. 이게 해안가 마을이라 그런가? 남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룡이네요, 그죠? 공룡? 이것도 아까 이거 봤어. 아닌가? 어? 아까 본건 뭐였죠? 이거는 그거네. 옆에 그 스크래치 없이 요거였네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든다. 어? 저게 딱 마음에 들어. 요것도 봤고, 요것도 봤고, 다본것 같은데? 이것만 없었나? 이거 되게 비대칭이네요. 원장님이 여기 이렇게 깍다 잉,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파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저는 그러면은 이거 찍혀 있는 거 어디 갔냐? 이걸로 할게요. 그 색은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네, 마찬가지로 이런 목걸이 있고요. 토탈 스타일 보겠습니다. 심스타그램 대인기. 기분 좋은 세일링. 이거, 이거 괜찮다. 좋아요. 주머니 옆에 주머니. 예. 주머니 옆에 주머니. 나름, 어반 스타일. 고양이 아빠. 고양이 아빠. 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전신? 상의? 상의 먼저? 고양이 아빠. 자. 요게 괜찮네요. 요 괜찮고.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지? 나름 뭐. 이거 좀 괜찮네요. 요거. 깔끔한 게. 되게 다그 롤업한 그런 스타일이 많다. 가디건이다. 가디건 좋네요. 그리고 아까 그뭐 심스타그램 인기 어쩌고저쩌고. 깔끔해. 고양이 아빠. 강아지 아빠인가 이건? 그리고 뭔가 일할 때 입을 것 같은 의상. 봤습니다. 하이. 하이 봅시다. 이거는 이제 공룡인 것 같죠? 바지? 이 바지 좀 괜찮네요, 이 바지.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좋아요. 전신. 야, 전신이 짱이다. 전신 최고. 전신 예쁘네. 예. 자, 신발 한개 있네요. 전신 이거 좋은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본거 같죠? 애들 뭐 있나 볼까요, 애들?
오. 있네요. 토탈 스타일 보겠습니다. 어린이 해안 경비대. 이번 팩에 추가되는 게 해안 마을이라서 해안 경비대인 것 같아요. 격자무늬 셔츠 멋쟁이. 상의 보겠습니다. 상의 네 가지. 어린이 셔츠는 이거 비슷한 거좀 있지 않나? 여튼 하나. 이 겉옷 좀 괜찮아 보이네요. 되게 따뜻해 보여. 그다음에 체크 무늬 셔츠. 뭔가 알수 없는 따뜻한 의상. 하의는 없네요. 전신. 이게 뭐지? 원장 특이하다. 마찬가지로 전신 옷이 좀 아주 무난해 보인다. 신발 봅시다. 오. 이거 이렇게 하자. 헤어 한 가지 있습니다. 리본 붙어 있고 고양이 탐험가. 냥냥 원피스. 이거 좀 예쁘다. 이거 엄청 예쁘다. 이 빨간 리본이랑 머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상의 이거 두 가지 중복, 그리고 요것만 다르네요. 또 귀여운 하이 바지가 한개 있습니다. 네, 전신이 아까 봤던 요거죠. 저는 요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신발. 이거 두 가지가 똑같고, 얘만 따로 있습니다. 어그부츠 같은 게한게 있군. 여기선 좀 어울리는 신발이 잘 없는데, 그냥 이거, 예, 신기는 걸로. 유아권 없겠죠? 세상에, 유아계 있네? 헐. 헐, 전신까지 있어요. 토탈 스타일, 늠름한 강아지. 네. 한 가지 있네요. 귀엽네요.